너무 쉬게. 오케이, 17이었나? 10이야? 오케이. 쫀쫀쫀. 그래서 얘는 VAT. VAT가 아니고 VAT 해야지. VAT. 쓰는 법은? V가 뭐냐? V. 좀 세련되게. 영어를 배운 사람 아니야? 배운 사람? VAT. VAT. 오케이. 그 다음? TEN. 쓰는 법은? TEN. TEN. 10. 오케이. 그 다음에, 뭐냐? 네, 그렇다면은 이건 무슨 소리 나는 거지? N. 그러면은 이름 뭘까? 렌. 오케이, 그다음 맨 쓰는 법은 MEN. 무슨 시죠? 이름시죠. 이름시는 셀수 있는가 없는가 구분할 수 있고, 남한 명의 남자는 뭐라 그래요? 맨이라고 그러죠, 맨. 맨. 보통은 이름씨에, 예를 들어서 책한 권은 뭐라 그래요, 책한 권. 그러면 책 여러 권은 뭐라 그래요? 이렇게 하는 게 여럿의 형태죠. 근데 이 녀석은 여기다가 S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예 단어의 모양이 바뀌어요.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다음 red 쓰는 법은 가만 보니까 e가 계속해서 에 소리 나는 걸 보여주고 있네. 쭉다 e가 들어있는데 e가 전부 에 소리 내네요. red 오케이. 그다음 pen 쓰는 법은 왜 왜? pen 오케이. 그다음 애완동물은 pet 쓰는 법은 Hey, PAT는 쓰다듬다란 뜻이고요. Pet은 애완동물이고요. Okay. 여보세요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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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그 학교에서 나가서 해야 돼서 뭐. 반성문 써야 돼요. 어우, 축하해. 뭔 착한 일을 해가지고 반성문 써요. 아이, 그 장난친 게 아니고 그 급식을 다못 먹어가지고. 난 억울하다. 일단 알겠습니다. 네. 예. 오케이. 몇 자, 쓰는 방법은? 오케이. E, T. J 이렇게 쓰기도 해요. 필기체로 이렇게 씁니다. J, E. 봤어요? 보통 이렇게 쓰죠. 오케이. 그 다음 침대는 bed. 쓰는 법은 B, E, D 이렇게 쓰죠. bed 오케이. 그물은 net. 쓰는 법은 NET 이렇게 쓰죠. net 오케이. 그 다음에 썰매는 sled. 쓰는 법은 S, L, E, T. sled 이렇게 쓰죠. sled S를 이렇게 써요, 필기체로. 오케이. 그 다음에 암탉은 hen. 쓰는 법은 H. 그 다음 EN 이렇게 쓰죠. 10 오케이, 잘했습니다. 헤드하고 오늘 할거 하세요.